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. 조금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.5톤 16년식 그건 이제 탑차를 만들러 이동했고요. 특정 업체에 한 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요거는 15년식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한 9만 킬로 정도 뛰었고요. 보시다시피 똑같이 슈퍼캡에서 올류마이티부터는 슈퍼캡이든 일반 캡이든 적재한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슈퍼캡을 권장을 드립니다. 네.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깨끗하고 프레임도 깨끗합니다. 그리고 요소수가 들어가는 유로 6 170마력이고요. 뒷타이어도 살아있네요. 보시면 하부도 요즘 깨끗하고 뒤쪽 볼게요. 그리고 이 차는 고상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 하나 있습니다. 저상 같은 경우에는 고상보다 10cm가 낮은데 스페어 타이어 양쪽에 두 개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접지함 당연히 철판으로 되어 있고 네, 차 상태는 깨끗합니다. 그래서 혹시 15년식 170마력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의 유로6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가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저상 고상 구별하면 간단해요. 요게 여기보다 한 요 정도 낮으면은 저상입니다. 네, 이 정도면 저상이니까 이 차는 고상. 그래서 보통 무게 재시는 데는 고상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. 뭐 미니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. 혹시 2.5톤 카고트로 고상 올류마이티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